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환 장원 농협 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조창윤 이장자 협회장님 외 이장자들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창 주민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에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철학 사명감으로 시민이 주민이 미천 실현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인천시장 엄태회장입니다. 시간이 점심식사 하시고 바로 된 것 같네요. 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인천가습으로 올리게 될 텐데, 네, 그래도 그 전에 우리 또 귀한 시간 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설위원님들 앞으로 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듣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민과에 대해서 듣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경기도에서 농업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장원 농업하고 많이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장원에 많은 예산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00시간 농업 예산이 11%가 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복지 다음에 2000시 예산, 농업 예산이 두 번째로 많은 거거든요. 다른 데는 5% 이하가 많은데요. 시장님이나 부회장님,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남북에서 발전하고 당원이 발전하는데 더욱 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해서 행복한 장원 만들 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방한자를 지지해 주신 인천 시민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울진화재 대통령 방한자께서 울진화재 방문을 하시고 거기서 크게 피해 본 것은 크게 보상하고 작게 피해를 보면은 작게 맞게끔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국민만 보고 국정에 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경기도 비례도의원이지만은 4년 동안 경제도정위원회에서 이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농도시인 이천시를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해주신 이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선거기간 중에 소문의 내피를 기신 점에서 오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원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노동자의 발전과 농사의 대통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생입니다. 바쁘셨으신데, 박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과 우리 강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장원들의 여러상 또 뱉던 방향을 가지고 이제는 합당했습니다. 물론, 인식하는 아닐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강원의 주식을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 만큼 말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태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를 뜻하는 게 의원님들과 함께 더 성장 발전한 강원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힘을 쓰지 않고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를 앞에 쓰면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 상당히 고민이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시장님은 4년을 했지만 저는 8년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보면 당원을 보면 4년을 그 이전보다 그 이후 4년 동안에 장원이 많이 변화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백족산 둘레길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또 일부 연결이 됐고 또 터미널 역시 추진이 되어 나가고 또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죠? 파크 골프, 오늘 또 좀 전에 착공식을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장원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또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장원 감독 역사가 생기고 또 감독 쪽에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벚꽃이 조금에서 벚꽃이 쫙 피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감독을 가느냐 장원을 가느냐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 쪽으로 많이 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 야간에 조명도 다 해놨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도 앞으로 왔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역사에서부터 청미천을 통해서 백족산까지 그 길을 잘 해놓으면 분명히 이쪽으로 더 오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원 주민들과 관찰님께서 함께 더 논의하시고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장원 의원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려 먹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 함께 고민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정경수 의장님이나 조인희 의원님 함께해서 통과 장원 발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4년이 거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아닌게나 저 처음에 인선 7기 올라왔을 때 아니게나 뭐 남부쪽에 의원 없다는 소리 많이 하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쪽으로 많은 관심 갖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시장님께서도 이쪽으로 많은 사업비 많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 이쪽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도 눈에 보여줬고요. 또 그에 또 어쨌든 우리 김용 도인이라든가 우리 도현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만큼 우리 이천시가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장원 우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항상 부탁하신 거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6m 앞이라든가 일부 정말 그동안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민원을 많이 해결해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생각하고 말이 아닌 생각하고 마음으로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의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재단 담당관님 그리고 아택정과장님 건설과장님 산림보험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아,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진짜 시청에 들어오니까요. 시청의 시계가 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빨리 가고 아 이렇게 빨리 갔다고 느껴지니까 되돌아보면서 2018년도 7월 1일날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도출했던 그 책임들, 사명들 이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남은 기간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책임을 좀 봐야 되겠다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아마도 민선 7기 2000시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예,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마음도 함께 또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개 읍면동이 있으면서 어느 누가 또 일부러 소리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퇴직한 지형을 가진 이천 시 그리고 북부권에 걸려 있는 행정 기관들, 그 행정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그곳에 걸려 있고, 그 결과로 남부 이천의 남부 지역은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 소외된 부분들이 그 기관들이 길었고, 그만큼이나 예, 남부권에서는 정말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을 제가 만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고 예, 열심히 또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같이 또 실천해주셔서 그래도 다른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들 이렇게 실천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천시 행정이 공정하게 자리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비고비마다 잘 넘겼고요. 우리 시의원님들,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현재였다면 넘지 못했던 그런 산들도 여기 넘어왔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인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4년 가까운 시간 실제 행정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행정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예,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정이든 정치든 선거든 사실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예, 정치도 행정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세금을 내면서 바라는 것은 그 정치와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그러한 취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고 정치 현실을 봐도 그렇고 행정 현실을 봐도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볼 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나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면 시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제대로 알아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얘기하면 본지사를 비롯해서 광역 단체장, 그 다음이 저와 같은 시장 군수들. 그런데 제가 421개 마을을 다 다녀보지만 마을의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장원의 전체 지역사회에 대해서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을의 일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을 잘 아는 것은 예, 그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소장님들입니다. 그리고 장원의 숙제, 장원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려움을, 또 고통을, 불편함을 알고 있는 것은 역시 지역사회의 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쓸 수 있는 그 권한들이 예, 이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 단체장들한테 없어요. 다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어디가 가렵고 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니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권한이 있는데 그 돈이, 세금이 잘 쓰여질 법이 사실 없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고 학생들도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고 주민자치입니다. 또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가 그 세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정들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가지고 있는 권한 지방으로 지방으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지방공권이고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저도 노력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마을의 일을 우리 이통장님들보다 잘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개 읍면동별로 그래도 읍면 동장들이 이통장님들하고 지역 관시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장의 개입 없이 본청의 개입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주민참여 예산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읍면동별은 15억 원을 배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는 예, 시장이 어디다 써야 될지 결정하지 않고 분명 동결을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앞으로 그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바로 마을 이장님들, 총장님들의 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경험치들이 다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억 원이지만 앞으로 50억 원이 되고 100억 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시의회하고 우리 시행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지고 조례도 확정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은 그 권한들이 시장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잘 뽑으려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하면 시장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의 삶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만큼 주민참여 예산의 폭이 커지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많아진다면, 넉넉히 많다면, 네,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지 그것을 제도화시켜놨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는 우리가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주민참여 예산에 동의하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좀 많이 늘려달라.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 이후에는 얼마. 이렇게 그 비율을 정해서 요청하시고 또 그것이 조례로 이렇게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을 하나 잘 뽑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예, 4년 가까이 현실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배운 것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가 어울리지 않고 이럴 수도 있다고도 예, 생각되시겠지만 저도 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역시 똑같은 예,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시민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이지 올해가 2022년도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참여 예산이
예, 점점 늘어났고, 그것이 도제로, 예, 제도화시키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쉽게 바꾸지 못할 만큼, 우리 인천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인천으로 많이 벤치마킹 할 겁니다. 아마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예, 다른 나라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을 배우기 위해서 인천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 또 지방선거도 이렇게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공약들도 잘 지켜보시고, 또 아까 다른 행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때도, 예, 오히려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보다는 상대방 후보의, 상대 후보의 단점을 너무 부각시키는 선거 운동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가해지셨고요. 후유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치러야 되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도 그렇고, 우리 유권자들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 거기에 집중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거가,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또 시민들을 너무 편나르지 않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도 그렇게 드려봅니다. 예,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드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는 또 시장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그 1회 추경을, 예, 확정하기 위한 시의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예, 시의원님도 많이 오셨고요. 거기에서는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가는 바람에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에게 중앙정부도 물론, 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기도도 마련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재정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예,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21개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께서 주셨던 마을의 숙제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우선순위를 두고 긴급한 것부터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그 추경안도 이번에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예, 일상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믿어주시고 해서 고민 소중하다 잘 넘겼고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익위 사항은 당원 읍시 가지 인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에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시 가지 인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3개년간 시 가지 그 인도 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 정비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과 장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참여 예산 14개 연동 15억 일괄 배정의 부분을 제가 시에 가서도 항상 건의를 드렸었는데, 14개 읍면동 15억의 일괄 배정인 게 아니라 지역이나 인구나 이런 균열을 다만을 해서 배정을 해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됐는데, 여기 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도 다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안 주신 그 시가지 인도 정비 건은, 우리 그 부서에서 의견을 줬는데요. 올해 중에 다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민 참여 예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시민사, 제가 민산 TV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고 현재 15억인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해봐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이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을 방문해서 보면 인구가 많은 데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데가 있고요. 또 마을이 많은 데는 또 마을 수를 또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면적을 또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될 텐데 그래도 완벽한 형태를 찾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철저히 관철이 되든가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자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옆에서 한번 의견을 식사기 읍면동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이렇게 합리적 조정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늘려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테니까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리대리사업은 강원도 시가 대출신도로 고발도로 시계탁상거리센터나 농사입니다. 2021년 건의가 되어 2022년 일부권이 재분화되어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사국적으로 일부 자정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정권까지 추가 부담을 통해 노후된 시간의 중심도로를 밝고 깨끗한 도로 환경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주민자 최회장님 건의 주신 내용하고 공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예, 인도 건의 주신 거고 지금 도로 포장 건의 주신 건데 역시 부서에서는 다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를 사항은 백초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백초산 정산에 있는 등산로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양호한 진암리 무량사 등산로는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지역별 다양한 등산로를 개발 및 정비하여 지역 경사지 백족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 등급과 시지역 추가 마련을 되도록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백족산 등산로 말씀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예. 지난번 수해 났을 때 굉장히 좀 큰 피해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제 등산로가 우리 그 백초산 같으면 이제 장원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등산로를 내고 싶다고 해서 내는 거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체를 다 수용해서 하는 것이라면 예. 또 아주 어려운 숙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산로가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땅을 사들이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등산로를 좀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확인이 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일을 좀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 쉬우지면 뭐 예, 일이 쉬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 최선을 다해서 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드릴 사항은 백족산 인도건설공사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백족산 인도개설사업이 온전한 마무리가 안 되어 인도정부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개설사업의 완전한 마무리를 통해 지역 명산인 백족산을 재해금으로부터 보호하여 이를 통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권유드립니다. 예, 이것도 지금 부서에서 이미 파악을 해서 자료까지 만들었는데요. 올해 이제 그 설계 용역까지 또 다 마치고요. 올부터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 봄에 이렇게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자료가 왔으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해결 안산이 그 새로운 공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인도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도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동료가 좋았던 운동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해 생산된 쌀이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시장님과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천시의 임금시죠. 쌀을 조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생각을 해주시고 네, 또 여기 김인영 동의원님 오셨는데 네, 소형 농기구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빨리 그 선정을 해서 농가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풍량이 들어서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대풍이 들어서 네,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만 그런 게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뭐 대풍이지만 다른 데서 이제 그 풍량이 들어서 아, 특히 벼 생산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 앞에 가서 또 예, 이렇게 시장 분리를 요청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벼 생산량이 많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또 이천쌀은 품질이 좋은 대신에 또 값이 또 이렇게 비싼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지금 과잉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합장님들하고 그 부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또 농사가 시작이 되면 올해 햇살이 나오기 전에는 다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또 이제 묵은 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경규입니다. 네, 오늘 그 2020년도 그런 사회단체 간담회 참석해주신 회장님, 다른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시정을 갔던 그 엄청 그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입금을 감당해주신 엄태준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정준철 시의회장님 그리고 김하식 의원님, 교인님, 시의원님, 그리고 김용 부의 의원님, 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방송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기 기획 예산 담당자님 말씀했듯이 강원에 앞으로 67건에 857억이라는 돈이 금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아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올해 4월달에 파크 골프장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7월달쯤에 대중교통 복합 그 터미널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오전에 착공식을 했던 복합문화스포츠센터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이런 이런 그 분위기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착수가 아마 돼서 2027년도에는 장원이 영실상물에게 낙후되고 이런 그 지역이 아니라 발전되고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지역으로 아마 활용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은퇴진 시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 이런 기획이 202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은퇴진 시장님한테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간담회 참석해주신 기관단체님들도 그런 그 지역에 장원 지역에 항상 협조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주시고 애정도 많이 가져주시는데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서 장원이 나라가 발전되고 가락대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또 제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요청 주신 그 내용들, 그리고 오늘 또 주셨던 제안사항들, 그리고 미처 또 말씀 못하신 것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국장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는 예,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호! 네. 네.